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저기 사람들에게 힘이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좀 뿌듯하고 남편으로서는 좀 존경스럽고 합니다. 예, 소통의 고수. 오늘의 주제는 운동 예찬입니다. 제 앞에 지금 세 분이 계신데 벌써 딱 몸이 운동하시는 분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 분들이고요. 오늘의 부제가 좋은 몸의 광인들입니다. 운동 광인들. 우리가 지금 흔히 속된 말로 운동 환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짧게 먼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부터. 네, 저는 해동검도를 수련하고 있는 임종선입니다. 고급방을 운영하고 있고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경리라고 합니다.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데 네. 처음 시작은 걷기 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마라톤 클럽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마라톤 클럽 훈련도 꼬박꼬박 나가고요. 네, 저는 댄스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고은입니다. 댄스스쿨이요? 네. 에어로빅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에어로빅, 피딩스 댄스 모두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분 그럼 운동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매일 하죠. 매일 하죠. 저는 운동하는 시간까지 전부 합치면은 거의 2시간. 저는 달리는 거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고요. 예. 산을 가게 되면 보통 4시간 전후로 한라산을 다녀오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한라산은 2, 3일에 한번 올라가고. 잠깐만요. 얼마요? 2, 3일에 2, 3일에 한 번요. 오늘도 다녀왔어요, 실은. 아,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수업을 지도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틈을 짜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저 개인 운동을 1시간 하고 있고 예. 또 일반 또 개인 PT를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예. 개인 레슨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정도? 보통 아니 평균? 그 저기 가르치시는 게 이제 업이니까 네. 아,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만 6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또 본인 운동을 하러 네, 가시는 그럼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세 분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좀 굉장히 좀 낯선 풍경들인데 아니 그럼 굉장히 궁금하긴 한 게 왜 내가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는지도 궁금한 거잖아요. 좀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중간에 못했어요. 네. 못한 이유가 늦게까지 하는 그런 도생 없었죠. 일 끝나고 와서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광고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걸 보고 찾아가게 됐죠. 아, 내가 이거 검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좀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저기 뭐 몇 단이냐, 뭐 몇 급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검도 지금 몇 단이세요? 네, 공인5단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일반 분들이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흔히 우리가 그 저희 검도장 가면 가르쳐 주시는 사범님 있잖아요. 그렇죠. 사범님이 네. 보통 몇 단 정도 되세요? 뭐 한 4단 정도. 그다음에 관장님들은 이제 한 5단, 6단. 예. 예. 그럼 지금 관장하려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에어로빅을 시작할 때 새벽 첫 차를 그렇게 타고 다니셨다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그때 80년대 우리나라 에어로빅이 처음 도입됐을 때 네.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별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는. 에어로빅에 대해서? 네.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네.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직업을 다른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게 못하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주무시고 계실 때 네. 새벽에 첫 차 타고 빨리 도망가 버렸죠. 아, 운동하러?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고향이 남원이에요. 네. 네, 제주도 남원. 거기서 제주시까지요. 네. 첫 차가 그때 버스 타고 한 새벽 5시 그때는 일찍 있었을 때니까 네. 그거 타고 가버리면 예. 자고 나면 내가 없어졌으니까.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못 잡는구나. 에어로빅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제가 정말 에어로빅 할 때만큼은 네. 2시간을 뛰든 3시간을 뛰든 입이 다물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사실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럼요. 처음부터 네. 말리지 않았을 텐데 네. 그때는 에어로빅에 대한 네. 좀 인식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에어로빅이란 거에 대해서 네.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 당시는 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한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 좀 노는 애들이나 하는 운동. 한라산을 2-3일에 한번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100번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작년은 100번 넘었어요. 한라산이요? 네, 한 100, 거의 117번.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예. 올해도 지금 3월 안에 아마 40회는 되지 않을까. 오름 아니고? 네, 한라산 정상. 정상까지? 백록담까지 갔을 때를 한 예. 번으로 치니까 예. 혹시라도 중간까지만 가게 되면 그거는 한 번으로 안 치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너무 왜 그렇게 좋아. 다니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운동이라는 건 운동신경도 정말 뛰어나고 예.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또 넷이나 낳다 보니 몸무게가 정말 많이 불어있었어요. 한 80kg 이상? 예. 예. 그래서 아이 넷 낳고 공부방일 하고 살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내 일이었는데 예. 어느 순간 좀 생각했던 건 그 제가 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고 예. 누구 엄마, 누구네 집 며느리, 공부방 선생님 이렇게만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 올 뻔해서 예. 좀 걸으러 다녔어요. 걸으러 다니기 시작한 게 돌아보니 주변에 걸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주라는 환경이. 집 앞이 바로 또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 운동장을 걸을 수도 있었고 예. 조금만 내려가면 2호 해안도로를 걸을 수도 있었고 오름, 둘레길, 올레길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예. 그래서 혼자 걷기 시작한 게 조금씩 정말 1km도 못 뛰었었거든요. 예. 근데 1km 뛰고 2km 뛰고 5km 뛰고 10km 뛴 게 마라톤에 도전하게 되고 다녀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력 쌓는데도 그렇고 지구력 예. 쌓는데도 그렇고 처음에는 한라산 한 6시간, 7시간에 겨우 올라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은 한 4시간 정도면 정상 올라갔다 내려오고 왕복 4시간이요? 정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지금 방송을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인데 네. 오늘도 아침에 다녀오신 그쵸. 정상까지?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네, 실은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관음사 코스로 출발하면 예. 정상 갔다가 성판화 끝까지 올라갔다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토요일 날 같은 때는 한 8시간 소요해서 예. 두 번을 해요. 훈련을. 선생님 혹시 제주 MBC 카메라 쪽에서 일하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카메라 감독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한라산이거든요. 왜 운동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걸까요? 뭐 운동에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고 예. 그리고 또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예. 생각에 계속 끈을 갖고 가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보통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근데 그 일단 시작할 때는 예. 이제 본인이 힘들잖아요. 근데 예. 그때는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호응해주면 예. 할까 말까 하는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띠 색깔이 있어요. 네. 다 전부 아시겠지만 그 띠 색깔이 흰 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띠까지 있거든요. 예. 네. 처음에 그 시작해가지고 흰 띠 메고 시작하면 그 띠 바뀌는 재미로 아~ 네,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아~ 네. 그러다가 어느 한계까지 와가지고 검은 띠를 딱 메고 나면 그 다음에 띠가 안 바뀌어요. 아... 단은 바뀌어도 띠는 안 바뀌거든요. 예. 이제 검은 띠를 메고 나면은 도장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검은 띠를 메고 나면 쟤는 개법의 도토리다. 그래요?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검은 띠가 딱 되면 아무도 안 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아 그때부터 알아서? 예, 그땐 자기 수련을 해야 되니까. 아... 세 분의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설 때마다 예. 오늘 그 기분이 그렇죠? 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분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세 분이 뭐 각자의 주력 종목들이 있으시지만 그것만 하시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다른 것들도 하신다면서요? 저는 취미로 한 건데요. 예.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네. 대회도 한 두 번 정도 나가봤거든요. 대회요? 네. 그 피트니스 대회요. 우리 흔히 뭐 이런 거 있네.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예, 예. 그런 경력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중독자가 돼가지고 말만 하면 중독이 나와서 운동 그 지도를 하다가도 그 예. 짧은 한 두세 시간 텀을 이용해서 네. 꼭 가서 근육을 세포들을 다 깨우고 와요. 아, 뭐 폴댄스도 배우셨어요? 아, 네, 저는 에어로빅으로 시작을 해서 예. 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피트니스 댄스 종류를 예. 단계별로 전부 다 다 마스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부터 시작해서 에어로빅 댄스, 케이팝, 복싱 에어로빅, 예. 점핑, 벨리 댄스, 라틴 재즈, 힙합, 걸스 힙합, 점핑 댄스, 폴 댄스, 플라잉 요가. 종합운동장이군요. 저는 시작은 마라톤으로 했는데 예. 마라톤 겸 그 트레일러닝이라는 부분 트레일러닝. 종목이 있어요. 예. 그거는 마라톤이 일단 로드를 뛰는 거라고 하면 예. 트레일러닝은 뭐 숲길이라든가 오솔길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네. 이런 데를 뛰는 걸 트레일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트레일러닝을 10km 대회부터 나갔죠. 네. 잘 몰랐으니까 10km 대회 나가서 이게 돌이 나오면 걷기도 하고 네. 나무뿌리가 나오면 걷기도 하고 다 뛴 게 아니었으니까 10km를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운동량이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긴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트라 트레일러닝 내지는 울트라 예. 마라톤.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무태 있는 육지에서 열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 그게 보통 토요일 오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통 100km면 한 15시간 이렇게 제한 시간을 주는데 100km요? 예. 그러면 토요일날 낮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예. 오후에 출발을 해서 15시간을 채우면 보통 일요일 아침에 끝나요. 9시, 뭐 10시 이렇게. 아~ 그럼 거기서 사우나권이랑 식권을 주면 예. 사우나하고 밥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이러다가 일요일 오후에 들어와도 애들 예. 챙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일요일 그렇게 돌아오면 다들 월요일날 이렇게 어그적어그적 이게 내가 좀 걷는 것조차도 이상하기를 바라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운동 다니고 이러니까 예. 이게 습관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볼 정도니까 네가? 근데 너처럼 어떻게 해? 이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하는 안 되는 거지 예. 못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선생님은, 그리고 마라톤 클럽 선배님들이라든가 주변 분들한테도 예. 저 김경미라는 아이는 정말 그런 아이.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예. 스스로 동기부여도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예. 오늘 방송을 보면요. 아마 네. 제 표정이 와와 와. 이 두 표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들 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그죠. 네. 막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들 비슷하실 거예요. 네. 아니, 운동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어렵고 그 다음에 며칠 그 유지가 참 힘든 거니까. 마라톤 클럽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네. 100km, 200km가 제일 먼 게 아니고 네. 가장 먼 거리는 집 현관에서 대문을 나서기까지의 거리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이런 순간에도 운동을 하게 된다. 네. 제가 임종선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들었었는데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하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듣기로는 좀 많이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중환자실에서 2개월을 살았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도장입니다. 중환자실 계셨다면서요. 근데 퇴원하고 바로 도장부터 가신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예.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가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 내가 지금 운동 못하면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병실에 계시는 동안에도 운동에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거의 꿈속에서도 운동을 했으니까요. 병실에서 잠자면서도 예. 운동을 했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거의 그 내공이 그 사고 당시서부터 그 병원 문 나서는 날까지 나를 버티게 해야지 않았나. 그러면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값졌던 순간이 그때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운동을 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운동을 하면서 값진 순간이 있었다면은 두 분은 어떤 순간이 있으셨어요? 운동하면서 내가 몸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체력이 예. 좋아진 상태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에너지 있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그냥 보는 순간 굉장히 에너지 있어 보인다. 예. 근데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제가 활동조차도 굉장히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잔병치레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잔병치레가 없었고 그리고 저의 좋은 기운을 예.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자체가 전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 운동하는 동안 힘든 일이 없진 않았거든요. 예. 큰아이가 입원을 좀 반복했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엄마가 옆에 못 있어주는 거에 대해서 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침 일찍 그렇게 나가서 뛰는 동안 산에 다녀오는 동안은 오롯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제가 뭐 불교 신자나 뭐 성당을 다니거나 뭐 이런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도 예. 풀코스를 뛰면서 고비가 오고 예. 울트라 마라톤을 뛰면서도 고비가 와요. 울트라 마라톤도 100km지만 한 70km 이상 되면 다 접고 싶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고 몸이 힘드니까. 예. 근데 엄마가 이 정도 힘든 것도 못 견뎌내면 이 아이한테 너의 이 힘든 걸 어떻게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세 분은 운동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좋아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네.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혹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운동에 미쳐 있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네. 온 가족이 전부 다 운동 매니아들이에요. 아, 가족이 다요? 네, 애들이 원래 똑같이 그러진 않았는데 네. 엄마가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고 애들 어릴 때 저희가 밖에 뭐 공연도 하고 네. 엄마가 뭐 준비해서 나가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네. 운동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말에도 이렇게 모아서 또 운동시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주말 같은 데는 내가 운동을 시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혼자 하기 그러니까 하려고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줄곧 그렇게 봐오다 보니까 같이 운동 매니아가 돼서 뭐 작은 애도 뭐 그런 체육계 쪽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됐고 온 가족이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애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저는 주말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해빛난 날은 꼭 구경 가고 싶거든요. 네. 가끔은 힐링도 하고 사리도 가고 싶고 네. 근데 보니까 애들은 가서 마루에서 막 버피댄스 하고 있고 거의 뭐 일을 제기하거나 그런 식구들은 없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도
같이 검도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고 작은 아들은 이제 그런 소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술대학 나와가지고 댄스 학원 하고 있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좀 웃기는 집안이죠. 저는 제가 보니까 세 분은 다 운동 전도사들이세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게 행복하다는 건 몸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에게 운동을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은 꼭 해보라고 하고 싶고 여기 촬영장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스태프들이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예. 감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거라고. 예. 일단 우리 스태프들이요. 다들 끄덕끄덕하시잖아요. 예. 방문해서 현관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거리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마음이 조금 우울하시거나 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랑 같은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마음이 우울하다, 잡생각이 난다 생각할 틈이 없어져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네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저 나이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 우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력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니까 그건 낮은 문제고 또 혼자 뭐 친구도 없는데 아 갈 데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오시면 모든 동료가 다 친구가 되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면 예. 정말 그 좋은 기라는 게 네네. 무시를 못하는 게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예. 많이 상승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마라톤 클럽에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일주일에 두 번 정기 훈련을 하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친정 엄마도 일주일에 두 번 못 봐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말 가족들보다 예. 더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길을 많이 받게 되고. 제가 들으면서 계속 빠져들어요. 얘기가. 빠져들기만 하시면 안 돼요. 실행에 옮기시면 예. 안 돼요.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운동 30분 하고 뿌듯해 와서 왔는데 이건 뿌듯할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것이 운동이다. 든든한 동아줄. 아이 낳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40평도 운동을 몰랐다가 그 후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할 거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정말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든든한 동아줄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그 동아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 그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인생에서 운동은 내 삶과 똑같이 가야 되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정말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동으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분의 앞으로의 운동 인생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주치의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운동이 약이다입니다. 운동에 얼마나 저희 삶과 건강에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이게 진짜 많이 이게 우리 뭐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0대인데요. 그 제가 한 10대 때, 20대 이럴 때만 하면 그때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냐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권고를 하는 거죠. 운동은 우리 몸에 좋아요.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운동은 필수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저런 단어도 있습니다. 운동이 약이다. 약이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운동을 말하는지, 운동을 왜 우리가 예찬을 하는지, 건강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저는 정형외과 의사라서 오늘은 좀 근육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너무나 많은 범주가 있지만 근육에다가 오늘 한번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스포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문구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 근육은 당연히 자연히 감소합니다. 예측을 하시겠지만 30대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년에 15%씩 빠집니다. 생각보다 빠지는 율이 크지 않나요? 15%씩 빠지게 되고, 60대가 지나가게 되면 30%씩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근육의 자연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줘봤는데, 회춘하고 싶으면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도 혹시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64살입니다. 네. 제가 그냥 몸을 얼핏 봐도 저보다 근육량이 많아 보이십니다. 이게 제가 정형외과는 10대, 20대보다는 당연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과목인데요. 이게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노인정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뭐 바둑을 두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0대인데 축구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르신 거죠. 노력에 따라서 근육량은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게 되고, 또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소모되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춘의 정의는 무엇인가, 나이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형외과적으로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육을 몸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몸통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근육의 70%는 어디에 있냐면 하체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법한 게, 여기는 심장도 없어지고 폐도 없어지고 간 없어지고 장 없어지고 하면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맞죠? 네. 전체 근육량의 70%가 하체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발목을 접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조기를 찬다든지, 그러면은 2주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는가, 거의 한 20% 정도가 근육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2주 만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계속 아픈가? 왜 내가 잘 못 걷는가? 계단 올라가는데 왜 아픈가? 근육이 빠져서요. 라는 얘기를 이제 무한하게 하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건강과 이제 어떤 회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근육 감소가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듣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네, 무서운데요.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한 80대 이제 어머님이 발목 골절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기부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한 기부스를 4주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신 거죠. 풀고 이제 걸으셔야 되는데 걷는 게 좀 버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앉아있게 되고, 조금 더 누워있게 되고, 걸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안 걷고, 그러다 보면 체중이 조금 늘고, 근데 80대는 급격하게 체중이 늘고 근육이 빠지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오고 이제 몸도 약해지시고 하다가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폐렴이 오십니다. 이제 그럼 몸이 너무 약해서 그걸 못 이기고, 그러다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요양병원 가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정말 흔한 스토리. 지금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주변에 기억하는 어른들을 보면 맞아, 그분이 그랬지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지나간 시대에는 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물어보면 폐렴 때문인가? 아니고, 결국은 시작은 기부스를 사주하면서 안 걷게 되시고 근육이 빠진 게 제일 크게 된 거죠. 지금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육이 이제 내과적인 문제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근육은 당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당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하루에 이제 운동과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날 섭취한 당의 3분의 1을 근육이 씁니다. 3분의 2는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는 곳이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글라이코겐으로 해서 착착착착착착 쌓아야 되는데,
근육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도 먹어야겠고 회도 먹어야겠고 세상에 맛있는 건 많고 나는 계속 먹는데 네. 근육은 없고 네. 그러면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눈이 그런 계속 그 저장이 되지 못하는 당들이 피로 가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이나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많이 얘기하는 게 당뇨를 이기는 제일 큰 방법은 근육. 근육량이 늘어나면 당을 저장할 곳이 많아지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나 당 대사에 있어서 제1의 치료는 근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한 표현입니다. M625가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M625. 이게 질병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코드요? 질병 그렇죠. 코드. 그러니까 근감소증이라는 질병명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라고는 다 들어보셨죠? 네. 골다공증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육이 감소한다를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렇죠. 네, 201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감소는 병이다. 그래서 2018년에 일본, 우리나라도 2021년에 근감소증은 명확한 병이다. 당뇨나 뭐 혈압이나 암처럼 근육감소도 병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근감소가 질환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골다공증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단명은 붙여놨는데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약이다라는 슬로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 근육이 이제 어떤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넘어질 위험도 2.5배, 그 다음에 사망률도 3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니고 단순히 삶을 영위한다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삶을 사는가에 있어서 정말 운동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이제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의미가 있고 여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만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팔짱을 다 끼시고 네. 이렇게 스쿼트하는 자세처럼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건데요. 최대한 빨리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고요. 저는 천천히 초를 세겠습니다. 다섯 번을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1, 2, 3, 4, 5. 네, 거의 5초 만에 다 해내시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1, 2, 3, 4, 5. 다섯 번을 11초에 못할까? 싶으시지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다섯 번 앉았다 일어났다 빨리 해보실래요? 라고 진료실에서 하면 11초 넘기시는 분이 너무 많고 이제 50대 후반, 60대에도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감소증의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자주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뛸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10km 건강 마라톤이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나는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운동 전문가들에게도 누구나 운동의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뛰어보신 날 있을 거고. 네. 맞죠? 네. 5km도 못 뛰어서 숨이 헐떡헐떡하신 네. 날이 분명히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헬스를 하면 이제 딱 끊고 분노의 뻐꾸지를 2, 3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가죠. 그렇죠. 그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단계단계 밟아가는 것에서 느끼는 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그 운동을 정말 즐기는 것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셨을 때 계속 실패하고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10km 마라톤 하고 싶으시면 10km를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1km를 걸어보시고 또 2km를 걸어보시고 또 하루 쉬셨다가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또 3km를 걸어보시고 또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보시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편하게 10km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운동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치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공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스포츠 클럽이 제주에도 두 군데나 있고 이제 이런 데서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100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 알아요. 네. 역시 매니아. 네. 여기서 체력 측정들을 다 하실 수 있고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그럼요. 1994년에 피어스가 발표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자, 하나씩 손을 들어봅시다. 먼저 횟수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규칙적인 스케줄을 맞춰서 나는 운동 형태에 참여해야 된다. 맞다? 세 명. 두 번째, 내성입니다. 운동 수행에 대한 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운동으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해서 레벨을 올려야 된다. 손.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운동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든지 그 운동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또 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이제 자가 진단이 된다면 사실은 내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범위로 내가 중독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운동이란 게 도대체 뭘까? 난 즐거운데. 그러니까요. 누구 기준에서 과도한 운동이란 말인가? 100km 뛴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과도한 운동의 기준이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제가 아랫줄에다 써놨는데요. 통증이 없다면 울트라 마라톤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죠. 사박을 뛰시든 남극을 뛰시든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면 됩니다. 괴롭지 않고 즐거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라는 건 사실 몸이 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배드민턴 치는데 이러면 하면 안 되죠. 예. 제일 대표적인 게 검도입니다. 검도는 단순 동작의 반복이죠.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아픈 데가 아픕니다. 근데 약간 그 정신을 수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다른데 왜 아픈데 계속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올해 인이 박여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걸 멈추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멈춰야 되지 않는가. 몸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증을 이기고 하는 운동은 절대 그 어떤 기량이 향상되지도 않고 근력이 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뭐 한 달 전에 다치거나 올림픽 두 달 전에 다치거나 진짜 애들이 펑펑 울어요. 그 한 선수한테 올림픽이라는 것은 한 번 오거나 정말 기량이 좋은 사람이 두 번 오거나 근데 뭐 한 달 전에 부상을 입었다, 두 달 전에 부상을 입었다, 세상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죠. 더군다나 자기가 메달권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아픈데 더 무리하고 운동을 해요. 그럼 저희가 조바심이 나서 옆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코치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로 오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 남았다 올림픽이 그러면 오늘도 오늘 오전에 지금 선수 한 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역도 선수인데 한 달이 남았으면 한 달 동안 50%를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2주 쉬고 100%를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통증을 이기고 하는 운동은 진짜 근력이 붙지 않습니다. 저는 과도한 운동의 정의를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나는 헬스를 하지 않고 달리기를 하지 않아 라고 악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돔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돔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괜찮은 정상 반응입니다. 돔스는 딜레이드 온셋 머슬 소어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헬스장에 가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다음날 오는 현타. 와, 이게 돔스입니다. 이제 뭐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달리기도 이제 친구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한다. 처음 시작하는. 그러면 쉬운데? 쉬운데? 막 뛴 다음에 다음날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게 돔스인데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이나 며칠 후에 발생을 하는 운동이고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최고조로 올라옵니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둔하게 내적에서 올라오는. 네, 맞아. 와, 우린 그걸 즐기는데. 네. 이걸 이제 돔스라고 하는데 돔스는 우리가 운동을 세게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돼요. 네. 그럼 근섬유 하나하나가 막 찢어져요. 찌직찌직 찢어지면 이제 위성세포라는 게 날라와서 고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굵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근육이 벌크업이 되는 과정을 돔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그걸 즐기죠. 아, 이 뻐근한 통증. 근데 이거를 핑계로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돔스는 괜찮은 정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운동은 오늘 이제 운동이 약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취미가 아닌 필수다. 운동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교육에 그 스포츠와 운동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 입시에도 스포츠나 운동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 이제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이제 국가 경쟁력을 올린다는 것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제 정석이 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날씨 아닙니까? 운동하기. 그래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운동을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통증을 얘기하셨는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운동을 했을 때 통증하고 혹시라도 내가 산을 다니거나 마라톤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그 운동 후에 통증이 아니고 감기가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운동을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아, 컨디션이 안 좋아. 네, 네. 네, 네, 네. 그럼요. 그건 계속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여성 운동가시기 때문에 여성 운동 3주징이라는 게 있어요. 피멜 애슬리스 스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성 운동 3주징이라는 거 뭐냐면 갑자기 생리 불순이 오고 너무 피로해서 이 피로를 설명할 수가 없고 뭐 이제 뭐 체중이 감소하고 뭐 식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유의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이게 몸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몸이 무너지거든요. 네. 우울증도 오고. 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과도한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몸이 주는 신호는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컨디션 안 좋아도 이걸 네. 극복해야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체력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그걸 버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러면 초보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레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본인한테는 버겁지만 한 번만 더 해라라는 그런 약간 그 빈도 횟수 그 빈도 횟수를 조금 더 올리는 거 있잖아요. 자 회원님 네. 다섯 번 더 그거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지 좀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돔스를 잠깐 설명을 네, 드렸지만 네. 운동량을 조금씩 올리는 것들은 근육이 성장하기 위한 반드시 필수 조건이고 이제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운동의 선배들이 잡아줘서 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나 더 나가면 냉찜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얼음찜질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포츠학에서는 냉수침지나 콜드워터 이머전이라고 하는데 차갑게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 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그 사람이 막 아 하고 막 돔스가 올 거잖아요. 네. 막
그 돔스를 견뎌내야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그, 냉찜질을 열심히 해버리면 그 액션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촌에서 애들이 예를 들면 시합을 계속하는 시즌 때는 냉찜질을 하라고 해요.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근력을 강화하는 이제 체력 강화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그 냉찜질을 금지해요. 아. 근육량을 올려야 되니까. 뜨겁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면 그건 좋은 방법이고 이제 냉찜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연관성 있는 건데요. 저희는 하루에 몇 시간을 뛰거든요. 저렇게 강도 있게 막 이게 무릎 올리면서 고강도 점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면 저도 한 30년 넘게 뛰었지만 어떤 날은 이 종아리가 구르툴 때가 있거든요. 펌핑돼가지고 이 근육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빳빳해지면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여자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얇았으면 하는 마음에 종아리 근육이 더 이상 펌핑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아까처럼 뛰고 나서 냉찜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근육의 벌크를 안 내리려면 냉찜질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근데 지금 그 제가 듣기에는 그거 이상의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냉찜질로 벌크가 줄기는 어렵지 않나. 네. 운동 매니아 하셔서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겠네요. 상체 근육도 나름 운동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 하긴 하는데 하체가 계속 발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예쁜 라인을 원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지. 저는 그것도 이제 지금 스포츠나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게 되게 머슬이 좋고 한 여자가 멋진 여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육이 좋은 건 70%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하체가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굉장히 근육이 좋고 건강하다는 것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전문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진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진짜 실제로 그렇지만 저는 허벅지 사진만 보고 연령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30대다 40대다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은 각선미가 굉장히 좋은 20대 여성분과 예를 들면은 70대의 이제 마르신 다리를 제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피부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릎의 여기 안쪽 여기 이렇게 딱 여기 여기 근육 무릎 안쪽 근육의 크기를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르고 했어도 20대 여자분은 여기가 뽕긋해요. 근데 할머니들은 여기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앙상해 보인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 근육이라는 게. 그래서 다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제 나이에 그 전문 선생님한테 나이를, 허벅지 나이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그냥 대충 봐도. 예. 20대입니다. 이건 뭐 거의 사실 본인이 이미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해요. 아 그래요? 엄마 징그러워. 나 집지마. 이런 거든요. 야 온갖 자랑이 좀 난무하고 있는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땅 위에서 사는 생물이라 물에서 하는 건 약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스포츠를 권유할 때 제일 비용이 들지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달리기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마라톤은 사실 5km나 10km 관광 마라톤부터 이제 풀코스까지 있고 뭐 뛰다가 안 되면 차 타고 돌아오면 됩니다. 새 차가 다 걷어주고 바나나도 공짜로 주지, 물도 공짜로 주지, 기념품도 주지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시작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